바다 쪽으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. 혹시 올라가면은 바다 쪽으로 전경이 있을지 모르겠는데.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2000년대에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는, 와 저기 크루즈 어마어마하네. 2000년대가 열리면서 네덜란드 건축이 완전히 떴죠. 그 중국의 CCTV 사옥 있잖아요, 북경에 지금도. 그것도 네덜란드들이 하고, 우리나라 서울역 앞에 그 고가다로, 고가도로 그거 리바이탈라이징 하는 것도 MVRD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알게 모르게 네덜란드 건축가들이 우리나라 최근 건축계에 영향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. 여기 호텔 멋있네. 저기입니다. 일단 잠깐 영상을 끄고 애들이 얼기설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청바하고 있고. 와 저 크루즈가 멋있네. 이게 도시에 살면서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, 이 암스테르담이 되니까. 이 난간도 이게 잘못하면 차이로 빠지겠어요. 이게 호텔은 객실이 한 원사이드? 중복도면은, 중복도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, 저쪽편이 너무 뷰가 안 좋아서 이 도시 쪽 뷰만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, 대략 한 12개 층에 한 15개 하면은 한 200개 중복도일 수도 있겠다. 꽤 넓네. 저기 멀리 배 뒤에 너머에 중앙역이 보이고, 오늘 날씨 정말 끝내줍니다. 뭐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즌은 9월이라고 하는데, 뭐 어제도 밤에 왔을 때 그 어디지, 거기 퀘른이 아니고 가겠다, 드실브르크인가 거기가 좀 추웠어요. 거기 기다리는 동안에 밤에 비도 주적주적 오고. 아 이게 강 그냥 건너면 걸어서 한 5분만 하면 가겠구만. 저기 가려면 다시 저 앞에 아까 사람들 많은데 여기까지 가서 택시 타야 돼요. 우리나라 그 부산의 영화박물관, 영화 뭐죠? 부산국제영화제 그 파빌리온,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멋있으네. 외장 타일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신당할 때. 여기 호텔인데 입구가 저기 좀 되겠네. 중국에가 살겠는지. 아 제가 묵을 호텔 여기인데, Do you want to sleep with me? 룸메이트 호텔. 뭐야? 아이타나 암스테르담. 소리 나서 지금 다 왔다. 어휴 운 좋네 그냥. 카드 어디있어? 카드 카드를 찍어야지. 응 카드. 아휴 이거 뭐 포스. 이 엘리베이터가 뭐 벌써 뻘게, 이게 약간 그 분위기인데요.
12층까지 지하 1층 리셉션 빼고 총 우리나라 따지면 13층 뭐 엘리베이터부터 벌써 색깔이 아이고 아 어이 건물 끝내주네 뭔가 구조적으로 댄스퍼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방 아야야야 제 방은 421 423 406인데 이쪽인가? 아, 너무 낮네 방이 아 이쪽일 것 같아요 420 아, 완전히 팬시한 이게 스페인 불도 뭐 야사시하게 약간 문을 열어놨네 평면 스테프 언니 아 이거구나 보자 오케이 오씨 뭐야 이거 뭐 이렇게 깊어 방이 아이고 힘들다 으흠 뷰는 뭐 아 이거 완전히 모텔인데 이게 40만원이 넘는 방인데 생각보다 별로네 이게 공사한 지가 한 10년이 돼서 이렇게 포트도 좀 보이고 뭐 썩 아주 나쁘진 않은데 발코니도 있네요 발코니 나가지 말라는 건가? 이렇게 메려고 청소를 하다 말았나 이거는 my is your 오케이 일단은 기본 마감했고 보자 이거 어떻게 있나 여기도 불 아 키를 꽂아야 되나 아 잠깐 키를 야 희한하네 이렇게 불 들어왔어요 일단 뭐 웰컴 하하 웰컴 김 태 아 문은 크고 좋다 여기는 이렇게 한 불이 켜지는데 여기도 뭐 불이 심플하게 그냥 샤워부스하고 욕실하고 하얗게 일단은 카페트도 그렇고 햇볕은 잘 들어오고 약간 부티크 호텔 느낌이에요 부티크 호텔 이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 이 가구도 MDF 도장이 아니고 LMDF로 했고 이 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복도가 왜 이렇게 길지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 방 탐색은 마치겠습니다